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황정은 작가의 묘시생입니다. 인간이 아닌 묘, 고양이의 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몸은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살아났다. 최초의 출생을 포함하면 다섯 번 죽고 여섯 번 살아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출생이란 살아났다고 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르니 역시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살아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어느 쪽이든 굳이 말하자면 의미 없는 이야기다. 모처럼 뜨거운 이 몸에서 열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몸을 먹어치우려는 염증의 무리일 뿐 차갑지도 뜨겁지도 못한 채로 간신히 생각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 몸은 곧 죽을 것이다. 시력도 거의 사라졌다. 바닥에 바짝 닿은 턱을 통해 흙냄새를 맡는다. 이미 밤. 이 몸은 시방 인간들이 둘러놓은 장막 안에서 이 몸을 더럽히는 세계가 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묘생 15년. 인간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몸. 나는 인간의 우방이 아니다. 평생을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과 경쟁했다. 경쟁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쫓겨다니기만을 반복했으므로 평생을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을 원한했다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내게도 삼색털이 아름다운 비율로 섞인 어미와 형제들이 있었다. 모두 죽었다. 미심쩍은 고기를 나누어 먹고 피를 토하다가 딱딱해졌다. 내가 그들처럼 되지 않은 것은 여덟 마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쇠약해 어미가 물어다 준 고기를 입에 대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겨울이었다. 홀로 살아남아 미오 미오 울었다. 눈이 내렸다. 내리는 동안 자취 없이 녹아버릴 정도로 미약한 눈이었으나 우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싸락싸락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려왔다. 더는 울 기운도 없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인간에게 발견되었다. 발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비가림 역할을 하는 널빤지 틈으로 둥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밋밋한 얼굴을 가진 노인이었다. 나는 경계했다. 생기를 잃어 납작해진 어미의 등 뒤로 대피해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가 널빤지 틈으로 손을 넣었다. 잔뜩 엎드렸으나 그 손에 잡혀 노인의 방으로 옮겨졌다. 노인은 딱딱한 침상에 걸터앉아 나를 무릎 위에 올렸다. 노랗게 마디진 손가락으로 내 발이며 목을 주물렀다. 이따금 얼굴 높이로 들어올려서 입김을 불어넣고 다시 주물주물 만졌다. 이 과정 중에 체온을 받았다. 노인의 몸으로 인간의 체온을 받아들였다. 인간의 앞발이랄지 그들 나름 손이라고 구별해 부르는
오목하고 주름진 부분에 배를 붙이고 눈꺼풀 속이 빨개지도록 짜디짠 체온을 빨아들였다. 실수였다. 실수고 뭐고 판단할 겨를도 없는 어린 몸으로 저지른 일이었으나 그 뒤로 몇 번이고 되살아나는 유별난 목숨이 되었다. 고양이로서 말하자면 더러워졌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몸으로 살게 된 뭐라 말할 수 없는 평생의 시작이었다. 노인은 눈썹도 별로 돋지 않은 얼굴을 내게 들이대고 있다가 야 하고 말했다. 나는 마침내 데워진 뱃속에서 침인 것을 객토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야 하고 말하더니 손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며 이 몸을 이리저리 굴렸다. 다갈색 벽들과 낡은 사물들이 빙글빙글 돌았다. 잡식의 냄새가 밴 방이었다. 한동안 그 방에서 설탕을 섞은 물이나 죽 같은 것을 받아 먹으며 자랐다. 나중엔 이것도 저것도 챙겨주지 않아 그 방에 서식하는 벌레를 먹었다. 벌레라면 얼마든지 있었다. 책상 하나, 침상 하나, 등받이 없는 의자 하나, 전기 주전자 하나, 난로 하나, 그리고 뭐라더라, 라라디, 라디오 하나, 냉장고 하나, 옷 가지며 책을 담은 괴짝 하나, 벽에 고정된 선반 두 개, 이불 한 점, 고양이 한 마리, 노인 하나만으로 더는 발 디딜 틈도 없는 좁은 방이었으나 그토록 벌레가 번성했다. 노인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빵 조각에 고소한 기름을 발라 바닥에 놓아두었다. 조금 뒤엔 무수한 벌레들이 그 냄새를 향해 모였다. 노인은 종이를 말아주고 침상에 걸터앉아 기다렸다가 민첩하게 벌레들을 두드려 죽이고 급족한 듯 잠자리에 들었다. 벌레란 인간과 다름없이 잡식하는 몸이고 보니 터지면 냄새가 진했다. 다른 인간들은 옷깃에라도 그 냄새가 배는 것을 꺼려 좀처럼 그 방에 들어서지 않았다. 책상 하나, 침상 하나, 등받이 없는 의자 하나, 전기주전자, 난로 하나, 라디오, 냉장고, 옷 가지며 책을 담은 괴짝에 벽에 고정된 선반 두 개를 포함해 이불 한 점 모두가 뭔지 모를 끈기로 덮여 어두운 빛깔을 띤 가운데 노인 혼자만 말쑥한 모습으로 앉거나 누워 지냈다. 다른 인간들은 그를 두고 곡씨라고 불렀다. 그는 하루 세 차례 방문을 잠가두고 외출했다. 대개는 산책이었고 이따금 몇 군데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그곳에서 말없이 둘러보거나 아무렇게나 놓인 쓰레기를 정돈하거나 그 가운데 쓸만한 물건을 줍거나 장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단서가 달린 불평을 들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들로부터 지폐를 받아 은행에 들렀다. 그곳을 나선 뒤에는 길가에 설비된 전화기라는 것을 통해서 접니다, 고깁니다, 이번 달 세를 입금했습니다. 324호와
356호는 미납이고요. 356호는 두 달째 미납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를 마치고 상쾌한 얼굴로 산책했다. 매일 많은 사람들 곁을 지나다녔고 많은 사람들 역시 그의 곁을 지났으나 그와 그들 간의 특별한 친분은 없어 보였다. 애당초 사람의 주거에 적합하지도 않은 낡고 새락해 가는 상가에 상자나 다름없는 방에서 수십 년째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린 같은 노인이라며 상인들은 그를 꺼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곡시 노인은 매일 같은 거리를 한결같이 말쑥한 모습으로 오갔다. 비가 내리거나 하는 날엔 엔까나 팝을 틀어두고 그리운 듯한 얼굴로 정취했다. 때로 고불고불한 글씨로 가사를 적어 이웃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웃은 마지못한 듯 받아들었다가 노인이 돌아서고 나면 구겨서 버렸다. 노인도 그런 사정을 틀림없이 알고 있어서 이따금 그들의 사무실에서 배출된 쓰레기통을 뒤져 자기 필적의 메모를 찾아내고는 했다. 그렇게 될 바엔 애초 건네지 않는 편이 좋을 텐데 노인은 가사 선물 주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렇게 되돌아온 종이들을 반듯하게 펴서 서랍 속에 모아두었다. 두고 볼수록 보기에 기분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이었으나 노인 외 다른 인간들이라고 기분 좋은 존재들이었나 하면 퍽 그렇지도 않았다. 나쁜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분다. 이제 끝이다. 아닐 수도 있다. 다섯 번 살아났으니 여섯 번째 살아남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을 하며 죽어가고 있는 고향이란 볼썽사납다. 인간적이다. 더러워졌다고 빈정거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나쁜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불었다. 곡시 노인이 오전 외출을 하려고 문을 열면 이 몸도 그 방을 빠져나와 상가를 돌았다. 노인을 따라다니거나 나대로 돌아다녔다. 언제나 끈끈한 것을 밟았고 언제나 납을 태우는 냄새를 맡았다. 밟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망치는 듯하고 맞는 것만으로도 뼈가 나쁜 방향으로 휘어지는 듯하다고 시비를 걸어오는 동족을 만난 적도 있었다. 어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라고 그는 말했다. 그따위 태평한 얼굴로 돌아다니지 마라. 여기는 말이지 번화가라는 곳이야. 인간들이 중심가라고 말하는 곳이다. 중심가라는 건 말이지 사람도 많고 사물도 많고 사고도 많고 많은 것들이 많아서 너나 없이 누구에게나 위험한 구역이라는 뜻이다. 애송이. 라면서 진심으로 발톱을 세워 내 뺨을 쳤다. 나라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당했다. 꼬리가 뭉툭했고 오른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털이 드문드문 빠졌고 보기 드물게 마른 모습이었다. 고양이로서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몇 마디 더 하다가 그는 문득 조용해졌다. 이 몸을 빤히 바라보다가 부스럼 돋은 코를 치켜들고 스스 공기를 빨아들였다. 이 냄새 하고 그가 말했다. 인간의 체온을 빨았구나 너 하며 넋을놓은 얼굴이 되었다. 그 틈에 도망쳤다. 부근에서 본 적이 없는 놈이었다. 상가에서 만나게 되는 내 동족들은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경우가 많았다. 일상적으로 위협을 겪고 있는 데다 대개는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빈약하거나 지독한 것을 먹어 배가 부풀어 있었다. 타고나길 몸의 형태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꼬리가 묘한 방향으로 접혔거나 등이 휘어졌거나 발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네 개 중 한 개나 두 개의 다리가 짧거나 너무 길거나 거기다 멀쩡한 경우라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얼굴들이 좁았다. 모두 신경이 곤두서서 등을 구부리고 다녔다. 그런 모습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보니 그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세상 고양이란 모두 그 정도는 각박하고 허기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얼굴들과 견주어도 그는 유별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돌이켜보건대 그도 같지 않았을까? 이 몸과 같지 않았을까? 이제와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뒤로 멀찍한 거리에서 한두 번 보았다가 더는 보지 못했다. 남을 두고 유별한 얼굴이었다느니 말할 처지는 아니다. 이것저것 유독한 것을 듬뿍 먹고 자랐다. 벌레를 먹거나 쥐를 먹거나 새를 먹거나 인간이 먹다 남기거나 먹고 뱉은 것을 먹었다. 그 부근에 벌레나 쥐나 새나 어차피 유독한 것을 먹고 자란 유독한 몸들이라서 그런 것을 먹고 자란 이 몸도 덩달아 유독했다. 다른 몸에게 먹혀도 그 몸에 보탬이랄 것이 되지 않을 몸이었다. 몸이고 보니 외롭거나 배고파 서러우면 와옹와옹 울었다. 때로 탁 트인 곳에서 여럿이 모여 울었다. 인간 중엔 나와 내 동족을 두고 천적 없는 몸들이라 쓸데없이 번성한다고 불평하는 자도 있었으나 모르는 말씀.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훌륭한 천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몸 다섯 차례의 죽음 가운데 던져지거나 머리에 무언가를 맞거나 되게 걷어 차이는 등 적어도 세 차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간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고양이에게 천적이 없다는 불평이란 자신들의 기질과 저기를 과소평가하는 우스운 이야기일 뿐이다. 먹을 것을 두고 인간과 고양이가 경쟁하는 일도 있었다.
곡씨 노인의 상가 부부는 식사 때가 되면 냄비에 장을 끓이는 냄새, 양파를 볶는 냄새, 소금에 절인 생선을 태우는 냄새 등으로 공기가 매우 짰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인간들은 먹고 남은 음식을 바깥에 내다 놓았다. 대담한 놈들은 이걸 먹으러 다녔다. 뼈 모양이 도드라진 빈약한 등과 다리를 구부려서 언제든 어느 방향이든 도망갈 태세를 갖추고 생선뼈라거나 노른자라거나 고사리 같은 것을 먹었다. 이런 것을 먹으러 다니는 무리는 비단 내 동종만이 아니라서 종이나 판자로 간신히 비를 가리며 사는 인간들 중에도 식은 음식을 먹으러 나오는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인간들 틈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봉지를 마련해서 국물이고 뭐고 쓸어 담아 남모르는 곳에 가져가서 먹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개는 음식을 발견한 자리에 앉아 먹었다.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음식을 쓸어 입에 넣고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씹었다. 전부 먹은 뒤엔 그릇을 내려두고 다음 그릇을 찾아 이동했다. 사람이고 고양이고 식은 음식을 먹으려면 늦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곡씨 노인은 정오가 조금 지난 무렵에 반찬 그릇과 젓가락을 챙겨서 방을 나섰다. 깨끗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산책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상가를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음식을 모았다. 기름이나 국물이 묻어 얼룩덜룩한 종이를 들추고 식판을 살펴보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남은 음식을 그릇에 가지런히 담았다. 뚜껑이 달린 깊은 그릇도 따로 챙겨서 국물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반찬을 조그만 냉장고에 두고 두고두고 먹었다. 바닥이나 계단이나 어쨌거나 사람들의 발높이에 놓인 접시에서 음식을 건져 먹고 사는 이 노인을 두고 상인들은 불가사의한 자기에게도 그런 인생이 가능하다고 말하기가 불가능한 성가시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 없는데도 불쾌한 이유를 모르게 불쾌해서 더 불쾌한 불쾌 자체라고 수군거렸다. 네 발로 돌아다니는 짐승들과 경쟁하듯 맨손으로 남은 것을 먹어치우는 인간도 있는 마당에 곡씨 노인의 수집이랄까 음식을 처리하는 모습은 차라리 격이 있어서 음식을 먹고 내놓은 사람들도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했다. 그저 자신들과는 종이 다른 생물을 보듯이 바라보았다. 절에서야 단지 먹고 살아갈 뿐이라며 곡씨 노인을 흘겨보았다. 그렇다면 그대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 외에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하는 다른 것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삼가 묻는다면 고양이 따위가 알까? 도대체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만으로도
각박한 인사를 길에서 빌어먹는 고양이 따위가 알까 라는 면박이나 들을 수 있을까. 먹고 살기를 방패 삼아 이 몸처럼 조그만 생물과의 공생조차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는 짐승의 대답이란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다. 몸이고 보니 외로우면 울었고 배고프면 먹었다. 18놈의 고양이, 저놈의 고양이, 저런 고양이 개새끼들 하며 많은 인간들이 이 몸을 적으로 삼았다. 먹고 살기도 고단한데 고양이마저 성가시게 한다며 한창 공명하고 있는 내 조그만 두개골에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인간들이 먹어버린 음식을 뒤지는 입을 막대로 후려쳤다. 심심풀이나 놀이가 아니고 단지 먹을 것을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 중에 입을 막고 보면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도 고양이 못지않게 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이 개에서 가장 시끄러운 생물이 인간이라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억울해 땅을 칠 노릇인 것이다. 도무지 이 몸이란 짐승 역시 먹고 사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처지. 먹고 사는 일로 따지자면 어느 짐승의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지는 누구도 간단히 말할 수 없는데도 자기들만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듯 아무데나 눈을 흘기는 인간들이 승하는 세계란 단지 시끄럽고 거칠 뿐이니 완파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곡씨 노인은 점심을 먹고 나면 선선한 자리에 앉아 양지를 바라보았다. 음료 깡통과 담배꽁초가 박힌 화단을 등지고 앉아서 사람들이며 자동차며 끊임없이 흐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병 너머에서 물건을 파는 남자가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는 일이 잦았다. 하루는 그가 그 문을 매끄럽게 열고 나와 노인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노인에게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고 말했다. 장사하는 맛이 떨어지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간 나름 영역 다툼이랄 수도 있는 이 광경을 나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으나 곡씨 노인은 일어나서 바지를 털고 그뿐이었다.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나는 생각했다. 불리한 개체는 밀려나는 법이라는 법은 인간에게나 묘씨에게나 다를 것 없는 사정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곡씨 노인은 이후에도 그 자리를 단념하지 않고 앉았다. 물건을 파는 남자가 다가오면 노인은 일어나서 바지를 털고 자리를 떴다. 곡씨 노인이 가고 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가만히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가 납작한 조각을 집어 내게 던졌다. 그럴 때 그는 성가신 듯 얼굴을 찡그렸는데 웬일인지 이 몸 크게 재미있어서 이따금 그렇게 놀았다. 그나마 느긋한 나날이었다. 쥐라거나 남은 밥이라거나 뭐든 먹고 배가 부르면
편안한 자리에서 발을 핥고 곡시 노인의 방으로 갔다. 조그만 두개골처럼 둥근 문고리를 향해 부르면 곡시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 방의 괴짝과 선반을 순서대로 밟아서 창으로 올라갔다. 창이라고 부르기도 묘한 것이었다. 본래는 창이 없는 방이었으나 통풍구를 내려고 천장 가까운 곳에 투박하게 뚫어둔 사각 틈에 불과했다. 곡시 노인은 겨울이라서 바깥이 몹시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그 구멍을 열린 채로 놓아두었다. 창 바깥은 낭떠러지처럼 지상을 향해 깊이 떨어지는 외벽이었다. 나는 높고 좁은 그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며 만들어내는 불빛띠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움직이는 불빛들은 언제나 흥미로워서 눈을 빛내며 유심히 보았다. 저 불빛 근처에 위험하고 사나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멀고 좁은 곳에서 보고 듣는 도시란 안전하게 여겨졌다. 바깥에도 그런 경치쯤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그 자리가 좋았다. 해진 뒤엔 그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일이 많았다. 창틀에서 꼬리로 벽을 쓸어보고는 하다가 잠들었다. 이따금 몸을 뒤집는 노인의 기척에 눈을 떠보면 그 조그만 방이 마치 천년은 묵은 물처럼 어둡고 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